네, 오늘은 특별한 뭐 지표 할 편은 없으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뭐 상방으로 이 고점 살짝만 올려도 매도 위치 오고 여기서 저점에서 살짝만 내려도 또 잡히니까요. 위아래로 잡아놓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추세가 나오면 그쪽 방향으로 또 다시 지지 저항대 찾아서 자리 잡도록 하고요. 오늘은 미국 지표 발표는 없네요. 네, 새벽 12시 반 돼서 별 하나짜리 두개 있긴 한데. 네, 오늘은 미장 시장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슬슬 올라오고 있네요. 상방으로 올라와서 이 지그재그선이랑 마주치려면 346, 34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저항대가 하나 있긴 한데, 좀 약해 보여서 거기는 지금 안 잡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되긴 하는데, 조금 위치가 애매해서 저항대 위치가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 지그재그선을 보시면 되고요. 검은색 지그재그선이나 뭐 그냥 시간봉에서 파동만 보시면 되죠. 근데 좀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여기 중기 이평선, 시간봉에서 중기 이평선이나 요 초록색 지그재그선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요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이 뚫리면 상방으로 대추세가 꺾이는 거고요. 요게 하방으로 뚫리면 대추세가 하방으로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요. 지금 뭐 크게 보면은 요 저점 찍고 상방으로 반등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게 목표치는 이전 고점을 뚫고 올리는 거지만 현재는 그냥 횡보성으로 계속 조금씩 올라오면서 보고 있고요. 이전 고점이 390.50이니까 거기를 뚫으면 이제 상방으로 많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19285 매수 대기 중이고요. 매도는 322. 이 고점에서 거의 다 왔죠. 고점에서 살짝만 올리면은 매도 체결될 수 있고요. 322 매도 대기 중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매도 체결됐고요. 지금 큰 파동은 이렇게 모양이 크게 그려진 거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요번에 눌림을 한번 주고 크게 눌림을 주면 한번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여기서 꺾여 줘야 되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손절이 좀 났네요. 네, 다시 좀 보겠습니다. 346 정도에 지그재그 선에 걸릴 것 같은데, 네, 요번에 이전 고점을 살짝 넘기면서 손절이 좀 났는데요. 네, 일단 지그재그 선 터치했고 346, 347까지 올렸네요. 348.25 그냥 뚫고 올리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376.25까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 시간에 9시 반에 갑자기 치고 올리기 시작하네요. 볼게요. 일단은 뭐 이전 고점 390.50을 뚫고 올리는 게 목표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요번이 마지막 파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매수 자리도 조금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거 봐서 잡겠습니다.
네, 크레주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지그재그선을 그냥 한 번에 쭉 뚫더니 상방으로 계속 향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뭐 일단은 파동상으로도 상방으로 좀 올려야 되는 거니까 끝이 어딘지는 아직은 모르죠. 일단 상방으로 목표가는 19801.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오늘 여기까지 다 올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또다 올릴 수도 있죠. 아직은 횡보 중이니까 그렇지만. 네, 이왕 올린 거376 까지 좀 찍어주고 내려가면 좋겠네요. 네, 나스닥은 항상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니까. 일단 내려오면 19330.25에 한번 잡아보고요. 이게 지금 현재 매수세로 계속 이어질 거면은 저기까지 내려온다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지막 파동이 되면 또 하방으로 꺾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잡을 건 잡아야겠죠. 330.25.
네, 최구봉님 어서 오세요. 네, 연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번 올릴 때는 강하게 올렸는데, 지금 내려올 때는 스물스물 내려오긴 하네요. 네, 한번 체결되고 확 쳐올리면 좋겠는데. 7틱 정도 모질랐던 것 같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매수 체결됐고요. 또 하방으로 강하게 치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매수를 좀 나중에 보려고 그랬는데, 또 하방으로 꺾이고 있네요. 일단은 298 매수 보고요. 19298 매수.
네. 밑에 자리 314를 찍고 올리네요. 너무 일찍 잡았네요. 지금 자리에 다 왔는데, 그러게요. 조금 희한하게 또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 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체결됐고요. 지금 뭐 살살 저항을 받고 있긴 한데 크게 올릴 분위기는 아니네요, 아직은. 한번 확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요 이평선 두 개가 겹쳤잖아요. 여기까진 뭐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상 가려면 한번 네, 강하게 쳐줘야 될 텐데. 네, 294까지 지금 찍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죠? 빨리 지금 파동을 그려줘야 시간대가 그 다음 파동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직 파동이 제대로 그려지고 있지 않고요.
네, 벌써 미장이 20분밖에 안 남았고요. 네, 일단은 285 체결됐으니까 기다려 보고요. 253.50, 237에서는 좀 길게 볼까 생각을 하는데, 253.50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깼다고 드디어 또 피처링을 하기 시작하네요. 네, 지금 중기입형 걸려 있는데 지금은 뭐 이평선 그냥 다 뚫고 아무런 뭐 반등 없이 그냥 주르륵 계속 흘러내렸죠. 네, 지금 너무 흘러내려서 중기평 한번 믿어보고요. 상방으로 많이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20틱은 올렸는데, 한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꺾였는데, 그냥 줄줄 흘러내렸죠. 여기서 살짝 한번,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거래량도 한번 나왔었죠. 네, 285에서 지금 40틱 조금 안 되네요. 285 자리에서. 또 그냥 흘러내리는데 지금 10분봉에서는 이평선들 다 몰려 있는 부근이고요.
쟤네들은 또 왜 저러고 있을까요? 아, 먹고 싸우는 게, 네, 잘 먹고. 네, 한번 튕겨 올릴만 한데, 지금 이전 움직이던 파동 밑으로 깨지면서 하방으로 완전히 꺾였죠, 한 번에. 한 번에 꺾였는데, 미장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미장 전에 파동을 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좀 크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미장 때는 또 다시 기다려 보고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285 저항대 맞고 255 정도. 아직 뭐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니깐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방으로 적어도 두개 파동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시가는 저 밑에 있네요. 171.75. 네,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네, 띄운다고 하죠. 미국을 비트코인 최강국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나쁜 판단이 아닐 수는 있는데 자기네가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놀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다 좋은 거죠. 저희 나라한테는 크게 좋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매도 자리는 상방으로 좀 올라오는 거 봐서 요 중간에 매도를 잡을지 안 잡을지 좀 보겠습니다. 네, 185도 살짝 뚫네요. 네, 보통 60일선도 강한 저항대가 되는데 지금 60일선하고 21선하고 마주치고 있네요.
네, 상방으로 첫 번째 파동 올리는 것 같고요. 네, 61선도 강한 저항대가 되겠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자리를, 너무 또 강하게 올라오네요. 한 파동 만들어지는 거 보고 다시 잡겠습니다. 매도 자리는. 네, 매도 자리 잡으려고 했더니 너무 강하게 치고 있어서. 네, 아직 차트가 진전이 안 되고 있네요. 또 체결됐네요. 일단 50틱, 60틱 주고 있고요. 지금 80틱 정도까지 줬는데. 요번에 내려올 때 청산들 하시고요. 길게 보실 분들은 지금 저항대를 다시 좀 봐야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서 끝날 파동이 아니고 파동을 그리고 한 파동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겠죠. 네, 100틱을 안 주네요. 네, 패틱 좋네요. 아, 안 줬군요. 80틱만 주고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고요. 네, 좀 모질랐네요. 네, 100틱 넘겼네요. 지그재그 선 빠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수익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상방으로 지금 아직 파동이 두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하방을 깨고 올라온 게 아니라서 고점을 깨고 가는 중에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금 강하게, 아직까지도 강하게 와리가리 하고 있네요. 네, 윙고님, 어서 오세요. 네, 요번 또 내려오는 게요 파동의 저점을 깨면 또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계속 내리네요. 네, 지금 320틱 정도 수익 중이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청산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300 여기가 네, 96인가요? 여기가 320틱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움직임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서 손절 나느니 기다렸다가 한 번씩 잡는 게더 낫겠죠. 지금 중간중간에 잡혔던 부분이 뭐 이런 344 잡혔어도 꼬리로 다 잘리니까요. 일단 매수는 256.25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